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세무사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 세무사가 직업 윤리 의식을 지키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세무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은 11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은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절세를 돕는 상담을 한 것이 아닌 조세 회피를 돕는 탈세 상담을 했던 건데요. 또 11명 중 4명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 규정 위반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세금과 관련한 일을 맡는 만큼 이들에게는 윤리의식이 요구가 되는데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을 도와줬다 이겁니까? 네, 세무사들은 세법 집행과 세무 지원 등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세무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이 27명으로 집계된 건데요. 지난 3월과 5월, 6월 이렇게 세 차례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각각 5명과 11명, 11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당한 이들이 상당수인데요. 이 때문에 세무사들의 직업 윤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